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민경입니다. 지난 시간 전라도의 기원부터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봤는데요. 전라도 사람들의 이야기, 인문학으로 살펴보니까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죠? 네, 이번 시간은 조선시대를 살았던 호남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전라도의 중심 도시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인 광주 학생 항일운동, 또 이 땅의 민주화를 지켜낸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중요한 무대가 된 땅인데요. 이곳엔 또 어떤 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을까요? 최태성 한국사 강사님과 함께 히스토리쇼 천년의 이야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쇼 천년 이야기 정명 천년 전라도의 이야기 2부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제가 이 전라도가 이 고인돌 청동기 시대부터 정말 이 통일신라 그 고대까지 어떤 그 역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조선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문제를 또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에는요, 옛 성인들의 이름을 딴 그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충장로, 금남로, 고봉로 요 세 길이 있습니다. 요 세 길의 이름을 따온 인물들, 요 길이 어느 인물들의 이름을 따온 것인지 아시는 분? 와, 좋아요. 자, 충장로, 금남로, 그리고 고봉로입니다. 세 길인데요. 지금 두 분이 손 드셨어요. 번쩍 손 드셨어요. 자, 저 뒤에 있는 친구 어느 과예요? 어디요? 좀 크게. 역사문화, 이쪽은요? 요 맨 앞에 남학생, 아까 누구였지? 무슨 과예요? 아, 이쪽은 다 역사 쪽이군요. 여기 다르네, 확실히. 충장로, 금남로, 고봉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충장로는 김동영 장군이시고. 혹시 김동영 장군을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임진왜란한테 네. 그 호남의 의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전투에 참가를 해가지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옥살이 하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좋아요. 일단 박수 한번 치시고. 좋아요. 예, 네. 김동영 장군, 충장로, 금남로. 이건 좀 어려운데 금남로? 정충신. 정충신!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좋아요. 정충신. 그 다음에 고봉로. 기대승. 맞습니다. 기대승. 다 맞추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와, 제가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다니시는 그 뭐 충장로, 그 다음에 금남로, 고봉로. 네, 진짜 이 광주의 인물들을 지금 따와가지고 지금 만든 그런 거리들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충장로 같은 경우에는 김동영 장군, 그죠? 의병장 지금 설명 주셨고요. 금남로 같은 경우는 정충신 같은 경우입니다. 정충신 이분도 사실은 집안이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의 어떤 상황을 왕이 있는 곳, 왕이 있는 곳을 행제소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상황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자원자 한번 손들어 봐라 라고 했더니 자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충신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내는 문서를 이렇게 글자별로 이렇게 그 당시 세로로 썼잖아요. 이걸 다 잘라가지고 그걸 망태기로 만든 거예요. 망태기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눈을 피해가지고 결국은 왕에게 그 문서를 전달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후에는 이후에는 또 이제 그 반란, 예, 이괄의 난인가요? 그 반란을 또 진압을 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정말 말 그대로 충신의 반열에 올라왔던 인물이 바로 정충신. 예, 그분의 어떤 그 군호가 금남, 네, 금남군이었기 때문에 금남로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릴 말씀은요. 고봉로예요. 아까 지금 고봉로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월봉서원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기대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김동영이라든지 또는 정충신이라든지 기대승 이 세 분들 공통점
정말 광주가 낳은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정말 의리입니다. 의리, 절이, 의리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 그런 분들인데 이 기대승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시 유학의 거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저쪽 경상도 지역에 그분이 바로 천원 누구신가요? 퇴계 이황 선생님. 그 퇴계 이황과 바로 이 기대승의 논쟁, 이거는 조선 성리학사, 조선을 지탱했던 유학의 이념이 성리학이잖아요. 조선 그 유학사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왔던 대단한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이황의 나이가 58세,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서울대학교 총장, 역임하시고 이제 공조 참판이었으니까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금 역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 기대승은요, 갓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32살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총장과 어찌 본다면 프레시맨, 대학교 1학년 간에 벌어지는 논쟁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들. 총장님께서 강연을 하셨어요. 딱 강연을 하셨어요. 인문학적 고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쫙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3월달에 새로 들어온 프레시맨이 저희 총장님, 총장님의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장님 맨 처음에는 귀엽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너의 생각 나의 생각 이렇게 이렇게 써 이렇게 됐냐? 다시 총장님 그래도 총장님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논쟁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을 이황과 기대승은 너무 멋있게 너무 멋있게 해요. 기대승이 이황에게 반론을 던지면 이황은요 그에 대한 답장을 써서 기대승한테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다 거치게 해서 기대승으로 들어가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통해서 전국 학술대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솔직히 여러분들 스승이 자기의 이론을 내 이론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걸 이렇게 공개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이황은 늘 그렇게 합니다. 기대승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다. 너희들 한번 의견 들어보자 라고 쭉 돌리는 거예요. 기대승 오는 거예요. 답신 오면 기대승은 여전히 여기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면서 이걸 무려 한 13년 동안 한 120여 통의 편지를 오고 가는 논쟁을 전개하죠. 이황 선생이 돌아가기 직전까지 이 논쟁이 시작돼요. 정말 대단하다.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거예요. 이황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과 감정은 별개의 모습들이다. 반면에 기대승은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본성은 같이 있는 것이지 따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은 거거든요.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기대승과 이 이황의 논쟁. 사실은 근데 기대승은 우리가 여기에만 너무 국한해서 보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기대승은요 이황과의 논쟁보다는 기대승이 당시 조선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쪽 이 호남 선비들이 조선시대 좀 굉장히 반골적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상하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반골적 성향이 강해요. 조선 건국에도 많이 참여하지 않고요. 많이 낙향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전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대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쓴 그 저서가 있습니다. 그 논사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논사록이 뭐냐면 경연, 왕과 신하가 벌이는 경연이에요. 사실 왕과 신하가 벌이는 경연이라고 이제 학문적 논쟁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왕은요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다 적다 어리죠 어려요. 신하들은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경연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권이 강한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선시대는 제가 볼 때는 신권이 훨씬 강한 나라였다.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사신 왕이 누군가요? 네, 영조입니다. 82세. 여기서는 좀 이렇게 독특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영조가 하도 오래 사시니까
신하들이 젊고 왕이 좀 연배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논쟁을 할 때 왕이 항상 그 나이를 이렇게 쭉쭉 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영조의 워딩 중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워딩이 뭔지 아세요? 영조의 워딩 중에서 가장 반복 쓰는 워딩이 뭐냐면, 딱히 신하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를 좀 잘 아는데. 왜냐면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아버지하고도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은 입장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좀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지, 실질적으로는 왕은 늘 어려요. 가르침을 받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기대승이요. 기대승이 논사록에서 경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정말 조선 왕들, 명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활동을 했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때 만들었던 경연, 즉 왕, 신하, 기대승이 왕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은요, 이후 모든 왕들에게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들의 멘토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기대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조선 후기 정조가요, 이 기대승의 그 논사를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야, 정말 어쩜 이렇게 주옥과도 같은 글과 말들을 남겼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읽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멘토예요. 조선 왕들의 멘토가 바로 기대승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는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의로움을 이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임금이에요. 임금이라고 하는, 최고의 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알렸던 인물이 바로 기대승. 어찌 본다면 조선은 전제 군주, 어쨌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였고, 그 왕들의 행동거지에 굉장히 중요한 멘토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기대승이다. 조선의 어떤 의리와 절개는 바로 이러한 기대승과 같은 어떤 그런 호남 선비들의 영향들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이 호남의 선비들이 주류는 되지 않습니다. 주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바른 말은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곳 전라도의 미학은 나섬의 미학이다. 나섬의 미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자신의 직을 걸고 이야기했던, 이 기대승이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언론의 개방이에요. 군주는 이 언론의 개방을 막아서는 안 된다. 언론은 막아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인물이 기대승이거든요.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가 잘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기대승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정신들이 근대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거 익숙하신가요? 이 다리? 몰라요 이거? 이거 광주교인데. 외지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광주교가 옛날에는 선천교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또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광주교 그 아래에서 당시 나라가, 우리가 이제 1910년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나라가 넘어가는 시점에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을 일으켰던 그 의병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기삼연 이라는 분이 처형당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또 기시죠. 네, 기대승 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잡혀온 사람들인데 바로 이 호남 의병들입니다. 호남 의병들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우리나라가 광복된 날이 1945년 몇월 며칠인가요? 8월 15일이죠. 좋아요. 이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그럼 망한 날은 언젠가요? 아, 전 이것도 좀 알고 있었는데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나가는 역사, 좋은 역사만 역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될 역사거든요. 우리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던 경수국치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날은 좀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8월 달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는데 말이죠. 왜 적극적인 저항들이 안 보이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그래 나라 망했어. 나라가 망하는데 왜 3.1운동 같이 왜 그게 1910년 8월 29일에 일어나지 않고 10년 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지? 왜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가끔 하시더라고요. 아,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07년 정미 7조약을 체결하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죠. 그러면서 그 군대가 합류하면서 전개됐던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정미의병이 진압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의병들이 있습니다. 그 의병들이 바로 이 호남의병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그 저항들이 지금 다 잦아들고 있는데 유독 이 호남 지역의 의병들만은 끊임없이 아주 일본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그런 존재, 아니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십, 수백 단위로 개별적으로 또는 연합적으로 막 여기 뻥, 저기 뻥, 뻥뻥뻥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물러나질 않는 거죠. 결국 일본은요, 이 호남 지역의 의병들을 진압하지 않으면 경술국치 조선을,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건 작전명이 있어요. 그 작전명이 뭐냐면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거예요. 아, 이름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토벌의 대상, 토벌의 대상은 좀 안 좋은 거잖아. 그죠? 또 이 지역은 토벌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작전명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야. 왜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셔가지고 이 토벌의 대상이 되셨는지 또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이 호남 의병들은요, 이 지리산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일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일본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호남 의병들은 토벌대를 우롱하고 있다. 과연 언제나 평정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하여튼 이 대한제국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이 호남 지역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력, 바닷가에 여러분들 배까지 뛰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용해서 정말 참빗으로 훑듯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 바다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작전이 시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호남 대토벌 작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호남 의병이 진압되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종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술국치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대한제국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 나라의 운명을 부여잡고자 끝까지 저항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 전라도인들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11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11월 3일은 어떤 날일까요? 11월 3일. 이 11월 3일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학생의 날이라고도 불렸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독립운동 기념의 날 이렇게 불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이 학생의 날만 되면 근데 참 그래요. 학생의 날을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아니 그냥 알지 못하게 하고 지나치려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왜? 학생의 날만 되면 그냥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학생의 날을 아예 그냥 기억하지 못하도록 시도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역사 선생님들이 좀 알려주시죠. 학생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광주와 나주 이 기차 통학하는 그 과정에서 당시 여학생들이 이렇게 댕기머리를 땄잖아요. 땄는데 그때 이제 그 기차 안에 일본 학생들과 조선 학생들이 같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이 조선 여학생의 그 댕기머리를 갖고 장난을 친 거야. 그 모습을 본 이 조선 남학생들이 욱한 거죠. 열 받은 거죠.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남녀공학이었어요. 남녀공학이었는데 일본에서 일본 남학교에서 저희 학교를 이제 방문을 온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매 결혼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니까 이제 이게 우리 저희 학교 여학생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남학생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쭉 안내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학교 남학생들이 창가에 들러붙더니 애국가를 불러. 뭐야 얘들 왜 도대체 왜 이러?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런 게 있나 봐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황당하고 좀 어이없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지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식민지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으니 더 오죽했겠어요? 이러니까 딱 그 역에 내리면서 이 조선 학생들, 남학생들하고 이 일본 남학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일본 학생들은 뭐 훈방 처리 그냥 잘 해주고 조선 학생들한테만 유독 강한 벌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이 확산되는 즉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민족운동으로 전개되는 모습들 그날이 바로 11월 3일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학생들이 학생날 느낌이 잘 안 오니까 11월 3일만 되면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오늘은 뭐 저희들 뭐 초코파이 안 주시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의 날을 어린이날로 착각을 해요. 학생의 날은 어린 제가 늘 얘기 야 오늘은 어린이날이 아니야 학생의 날이야 오늘은 어른들한테 기성세대로부터 너희들이 무엇을 받을지를 고민하는 날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너희들 선배 아니 너희들의 동료였던 그 역사 속 그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날이야. 초코파이는 무슨? 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이 광주에서 출발했던 이 학생들의 그 모습들은 정말 놀라워요. 왜? 일제강점기. 일제는요. 이 세계에서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 제국주의의 그 침탈을 아주 본보기로 보였던 악랄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일본입니다. 1910년대는요. 학교에, 교실에 칼을 차고 선생님들이 들어올 정도로 폭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그 학생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일본과의 차별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사실.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광주 학생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광복되고 나서 4.19 혁명 때 학생들이 나올 수 있었던 용기, 그 DNA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요, 실천할 수 있는 그 DNA를 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으면 나도 못해요. 용기가 안 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역사야말로 바로 학생들이 이 시대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의 모습들을 갖게 하는 그 동력이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기성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뭔가 좀 정책 얘기를 하거나 학생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뭐 사회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학생들이 뭘 한다고 공부나 해라 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인식의 발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독재가 횡행하던 그 시대에 이 시대가 잘못됐습니다. 이 시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광장에 나왔던 그 주체는 바로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그 학생들의 역사의 그 DNA를 갖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니네들은 뭘 한다고? 공부나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우리의 역사를
너무 학생들의 역사를 역사 속 거인이었던 마음껏 자유를 향해서 비상하면서 날았던 그 독수리를 닮았던 그 학생들의 모습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학생들의 용기와 도전에 자유를 갈망했던 그 모습을 보여줬던 출발점, 그 출발점의 역사가 바로 이곳 광주, 이곳 전라도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장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1978년 전남대 정외과 졸업생이신데 바로 윤상원이라는 분입니다. 윤상원 하면 1980년 5.18 민주화 항쟁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5.18 민주화 운동 때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그 입과 어떤 귀의 역할을 담당하시다가 결국 5월 27일 날 전남도청을 사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총격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윤상원입니다. 이 광주, 전라도의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빼놓고는 또 역사를 마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학번이 이제 90학번, 아이고 이러면 나이를 공개하게 되네요. 90학번이었는데 저는 5.18의 모습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서울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고요. 문과대 건물에 들어갔는데 5월 달만 되면 비디오를 이렇게 틀어놓더라고요. 저게 뭐지? 라고 봤는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장면들이 그 비디오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국민 세금을 준 군인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저렇게 저거 진짜야? 라고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저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지금 나오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5.18은 폭도들에 의해서 일으켰던 난동이라고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었죠. 마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앞두고 남한테 토벌 작전이 벌어졌던 그 토벌의 대상이었듯이 이때도 역시 똑같이 그 토벌의 대상이 되었던 이곳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정말 아픔의 역사고 실패한 역사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곳의 역사는 또 그 시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광주, 그 시간이 지나면서 1981년 5월이 되자 다시 1980년 5월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1982년 5월이 되자 또 1980년 5월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1983년 5월이 되자 1980년의 5월은 또 부활합니다. 5월이 되면 끊임없이 1980년 5월은 부활을 하더군요. 결국 그것이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1980년 5월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았던 그 독재에 저항하는 호원철폐 독재타도라는 그 목소리를 만들었던 그 힘은 바로 1980년 5월에서 나왔던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들 몇 년 전 우리는 그 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권력을 교체시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았습니다. 그 힘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일까. 1980년 6월 항쟁이었던 그 힘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1980년 5월의 힘이 지금 현재 우리의 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 전라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한번 해드렸습니다. 고대 그 고인돌부터 출발해서 백제의 모습과 장보고를 통했고요. 그리고 5.18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통하고 있는 어떤 역사였던 그 모습들은 주류의 역사는 그 당시 주류의 역사는 아니었다는 사실. 비주류의 역사 좀 더 가슴 아프게 본다면 패배의 역사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의 비주류, 현실의 패배였을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는 주류였고 승리의 역사였다는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이 들었던 그 깃발은 결국 그 당시에 꺾였을는지 모르겠지만 더 나선 시대의 그 깃발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우뚝 쓴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바로 이 천년 전라도의 역사, 이곳 광주의 힘은 아니었을까. 앞으로도 이곳 전라도, 이곳 광주가 바로 그 시대정신의 깃발을 계속 휘날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책이 한 권 남았습니다. 책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책이 한 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소감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라도의 역사란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책이 한 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분밖에 기회를 못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 역시 좋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렸으니까 제가 여기 검은 티셔츠를 입으신 분께 제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제가 강사님께 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강사님께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전라도의 문화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전라도의 문화재. 저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뭐 무형도 있고 유형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전라도 오면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저는 전라도 오면 역시 그 김치. 예, 전라도 김치. 왜 그 고유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젓갈 많이 넣은 그 전라도 김치. 한 입 먹으면 정말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저는 그 김치. 전라도 김치를 저는 가장 인상적인 문화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가요? 네, 저 질의응답이었고요. 제가 최근 제가 소감을 한번 말씀하신 분들께 죄송해요. 제가 이따 대신 사인 해드릴게 대신. 네, 자 소감 한번. 네, 이번엔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에 안경 끼신 여학생분한테 제가 한번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네. 평소에 몰랐던 전라도에 대한 사실을 네. 좀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어느 부분이 시간. 조금 더 이렇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학생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 약 일제 강점기 때의 역사는 잘 몰랐거든요. 아하.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해갖고 5.18 민정 운동까지 그 이야기가 네. 제일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지금처럼 뭐 질의응답도 좋고요, 자기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실 분 한번 네, 네 이제는 책은 없지만 네 그냥 한번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맨 앞에 아 오늘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선생님 그 강의 82강 짜리로 다 들었었는데 그만 걸려? 예, 네, 개정한국사를 성공하실 겁니다. 그때 네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그때 그 수업 외에 조언적인 그 인생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오늘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또 생각이 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이 세상을 물려주기 싫어서 싸워야만 했던 역사들이 있었다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과제가 있죠. 일제강점기 개항기의 과제는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일제강점기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광복 이후에는 독재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시대의 과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는요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는요. 식민지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는요.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요.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났고요. 우리는요. 은연 중에 역사의 선물. 우리 앞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선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의 선물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건강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그 고민의 시대정신의 그 깃발이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전라도에서 늘 선봉해서 나부끼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이 강연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또 질문 주실 분 누구신가요? 네. 이번엔 저 끝쪽에 한번 저기 네 손 드신 분. 그 저는 오늘 강의에서 제일 좋았던 말이 그 전라도는 나름의 미학이다. 아. 그 단어가 너무 나섬의 미학이다. 아 네 죄송해요. 네. 나섬의 미학이 아니었는데 나섬의 미학이다. 나섬의 미학이다. 네. 왜냐하면 저도 그 되게 불의에 있어서 잘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저도 네. 그 별별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오늘 이렇게 뵈러 왔는데 그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막 조선시대 사람이나 고려시대 사람들도 우리랑 다르거나 막 더 하등한 사람이 아닌 그 당시에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라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제 자신의 이야기랑 뭔가 공감할 수 있고 막 그래서 더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또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또 쓸 전라도 천년의 역사는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그런 또 멋진 역사를 우리 한번 또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수포자라고 했으면 저는 한포자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해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사회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아, 네. 최태성 쌤이 하시는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제가 화순에서 사는데 전남 화순이요? 네. 아까 고인돌. 네. 아, 예. 네, 23년 동안 살면서 화순에 이렇게 이제 문화재도 많고 볼 게 많은데 관심이 하나도 없이 살았었어요. 근데 네. 이제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운주사도 있었고 그리고 능주의 초강조 유배지도 그렇죠. 제가 가봤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가봤었단 말이에요. 해갖고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주변에 있는 문화재 먼저 한번 살펴보자 해갖고 고인 최근에 고인돌도 보고 여러 군데를 한번 갔다 와봤어요. 주변에 있는 거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의 역사가 될 텐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역사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그냥 지구의 먼지가 먼지 같은 존재가 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진짜 최태성 선생님이 천년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걸 듣고 진짜 아 꼭 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한국인의 자긍심 같은 게 정말 뿜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제가 진짜 기억나는 게 어느 방송국에서 금남로에 많이 오셨잖아요.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기자가 갑자기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그 아버지랑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막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여기 쪽수첩으로 나왔어요. 쪽수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나는 이 세상에 먼지가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그 생각. 근데 그분이 다시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신 것 같아요. 다시 마이크를 다시 달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나왔냐고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어떤 정치인의 말보다도 그 아버지의 말이 전 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와, 저는 그걸 보고 저게 시대정신이고 저게 역사고 저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개인의 힘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어쨌든 그런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천년의 역사 전라도의 정명 천년. 야,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를 제가 짧게나마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후 만들어질 천년의 역사는 이전의 천년의 역사와는 또 다른 정말 발전된 정말 더 건강한 그런 천년의 역사를 또 채워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 걸쳐서 한국사 길잡이 최태성 강사님과 함께 이 청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역사를 굉장히 막연하고 복잡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재미는 물론이고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벅찬 그런 오만 감정이 오만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사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무엇 봐도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이 눈빛이요. 막 네. 바짝바짝바짝 하셔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참 보기에 참 어려울 그런 정도였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또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저는 늘 무료니까요. 네. 항상 그 한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뭐 저뿐만 아니라요. 뭐 지금 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사실을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풀려는데만 너무 목적 갖지 마시고요. 본질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 이게 역사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셔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진짜 역사 공부입니다. 네. 네. 한국사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답변이었네요. 네. 네, 전라도 정명 1000년을 맞은 2018년. 2018년은 새로운 1000년으로 가는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역사적인 해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 깊은 의미를 바탕 삼아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쇼 1000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